가정용 자동 심장 충격기를 만드는 원주의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심장 박동수가 무선 통신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자동 전송돼 별도의 모니터가 필요 없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입니다. IoT 기반이나 그다음에 인공지능 분석 이런 기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이 원주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120억 원이 집중 투입됩니다. 원주를 규제 프리존으로 만드는 이른바 규제 자유특구 지정도 추진됩니다.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가 거치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육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의료기기로 특화된 원주 불원 산업단지가 국가산단으로 최종 확정되면 10년 동안 일자리 10만 개, 수출 11조 원의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기업들이 한 60여 개 기업들이 입주해서 활발히 연구 개발 또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원주 의료기기가 디지털 헬스케어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중입니다.